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에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의 값전이 되리라. 모세와 하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기치 못한 아픔도 있고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순간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 통곡할 때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계속되는 광야 속에 절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에서 만족할 만큼 안식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엘림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기에 아쉬워도 떠나야 하는 땅입니다. 신광야에 도착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양식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애굽에 그냥 남아 있었더라면 하는 원망을 계속해서 쏟아냅니다. 그들의 불평의 끝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불평은 결국 양식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핍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은혜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루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그분의 백성에게 날마다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과 저녁 매일 들판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지금껏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기억하시고 채워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불평과 원망의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광야에 있는 내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신실할 때도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광야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소망도 없고 내일도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하늘 양식을 아침과 저녁으로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땅이기에 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만큼 거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거두어 드리는 것은 하루 먹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족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상을 거두어 드리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욕심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합니다. 다시 말해 하늘 양식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매일 새롭게 공급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늘 만나를 누려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늘 만나를 먹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양식으로 새롭게 채우실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